자, 여러분 현실 봅시다. 지금 보니까 국문서 좀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연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더 좀 탄탄해지는 친구도 있고 아직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친구도 보입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얘들아. 자, 제 지론인데요, 얘들아. 제 지론인데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사람인지라 얘들아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는 거는 결국에 하늘의 뜻이에요. 맞죠? 대신 얘들아 후회를 넘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갑자기 안 되나 봐 바보인가 봐 해서 포기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못할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내 자신 너무 갉아먹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은 짧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아. 남들이 넌 다 못해, 넌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한테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살던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나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뭐라 안 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제일 싫은 거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혹은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핑계가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얘들아 이거 예시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여성이랑 같이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얘한테 야 나 시간 없어서 못 만나겠어. 이 여자는 무슨 기분이 될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안 나쁠 것 같아? 나쁠 것 같죠. 얘들아 시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뒤집어 얘기해서 나는 이거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들 놀 거, 수학 숙제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두고 영어 숙제는 왜 우선순위 안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핑계 시간 없어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제가 1학년 애들한테는 1학년, 2학년 애들 처음이나 이런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하지만 내가 찾는 거지. 고등학교 때 그때 소리하면 좀 장난치려고 얘기합니다. 알았지? 자, 결론 얘들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공부라는 게 한 번에 팍 터지는 겁니다. 게임처럼 시간 대비 들어가는 대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부족한 게 쌓이고 쌓이면 팍 터지는 게 영어야. 알았어?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 알았어. 제가 유튜브를 하나 좀 인상 깊으러 봤는데 얘들아 세상에는 진짜 넓은 게 우리 반 지금 되게 잘하는 친구거든요. 잘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인데 실제로 이런 애들 있어요. 우리 학원에 있는 애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요. 수업을 어디서 듣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들어요. 괴물이 있습니다. 진짜로. 오케이. 자, 괴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잘하시는데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 오케이? 자,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은 지금 그런 거 보고 너희들 입장에서 와 씨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얘들아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걔네들은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그런 애들이다 얘들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연히 못 이기게 발견한 거야? 선생님이 이걸 봤어요. 천재랑 노력하는 애들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제가 조금 감염 있게 본 게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 만화가 얘기야. 만화가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공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 피아노를 치든 그림을 그리든 이 사람은 만화가였어요. 만화가인데 필장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노력하였습니다. 노력하였어. 자기가 어렸을 때 미술을 해가지고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들어서 미술에 있는 대학교로 갔는데 이런 젠장 여기에 미술을 잘하는 애들만 바글바글하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볼까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좌절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남들 천재들이 진짜 자기는 노력을 한 10시간을 집어넣었어. 10시간을 집어넣어서 겨우겨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10시간을 했는데 천재가 맨날 놀다가 그냥 한 시간만 딱 그냥 대충 슉 그린 거를 제출했어. 얘보다 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정말 열받겠죠. 그치? 열받을 만해.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게 재능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얘들아 결론이 지금 천재가 짱이야 이게 아니야 지금? 잘 들어봐. 어떻게 했냐면 얘는 그래도 그냥 나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였어. 여러분들 시간이 인풋이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아웃풋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점점 이 사람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가지고 쭉쭉쭉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천재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그냥 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충대충 해. 맞지? 그러다 얘는요,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나중에 벽을 하나 만납니다. 그 벽이 뭐냐면, 신이 너한테 준. 신이 너한테, 넌 여기까지 해준 너 자신이. 여 벽 앞에서, 얘가, 천재가 있으면은, 천재가 쭉 먼저 갔을 거야. 먼저 가서 여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왜? 얘는 여태까지 한 시간만 했었으면 다 했었는데, 내가 그 이상 시간, 지금 한 시간 해볼까? 안 돼. 얘는 태도가 10시간 안에나 1시간 안에나 얘는 태도가 이거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노력 이 정도만 하고 난 안 돼. 난 바보인가 봐서 여기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 여기까지 갔어요. 이 벽에 만났어요. 이 벽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안 돼 있어도 난 10시간씩 쏟아부었어.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천재야 노력인데 여러분들 살려보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라고 내보내주세요. 먼저 가라고 해야 돼. 먼저 가. 그렇게 하고요. 너는 뒤에서 뚝심을 길러야 돼. 뚝심. 그래서 이 벽, 너 자신을 만나는 이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거를 뚫을 수 있는 힘은요. 결국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인풋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 얘는 평소의 습관이 인풋을 많이 들어가 있어. 벽 만나도 나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그래 내가 낫기 시작했지만 그래 나는 좋아하니까 계속 덤볐어요. 결국이 뚫어냈어요. 그리고 얘가 1등을 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지? 나중에 진짜로 있을 거예요. 천재 만나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공원문서 한번 보자고. 아, 이런 얘기 재미없니? 그냥 수업이나 할까? 수업보다 재밌어? 자,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자, 우리 There were many events. 이렇게 해서 자, 잠시만. 자, 첫 번째 나와있네. 자, There were many events about global issues.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첫 번째 포인트 제가 물어본 거는요. There is there are. 얘네들 나와 있으면은 얘네가 내가 뭐라 했었어? 지금 여기 적어놨네. There is all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석할 때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얘가 과거형이니까 자, 과거형이니까 is 같은 경우는 뭐 쓰는 거야? was를 쓰고 all 같은 경우는 were를 쓰면 되겠죠. 만약에 과거형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해? 무엇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크게 보면은 나중에 될 건데 도치라는 녀석이 있어요. 도치. 주어랑 동사가 위치가 바뀐 걸 도치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오케이? 어?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도치를 알려줄 때 얘기할 건데요. 도치는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과 꾸밀을 받는 말이 서로 붙은 거가 도치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주어 동사가 바뀌었다라고만 알고 있어. 알았어? 자, 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 there are 부사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죠. 뒤에 s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가 나왔어? were이라는 복수 동사가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많은 이슈가 있는데 자, 많은, 아, 이슈래?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뭐에 대한? about global issues. 자, 지구촌 이슈들에 관한이라고 하나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about이라는 품사는 about이라는 품사는 얘는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우리 옛날에 배웠다. 기본 문법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배웠어요, 얘들아. 자, 동현아, 뭐가 될 수 있다 배웠죠? 얘는 품사를 따지면 뭐가 될 수 있어? 품사를 따지면. 자, 얘들아, 적어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 진우, 뭐일 것 같아? 그렇죠.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형용사구, 부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맨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냥 생긴 모양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기능은 이게 뭐였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고와 절에 대한 기능이 얘네들이죠.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들어가서 형용사를 역할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형용사 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정의는 우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배웠어, 맞지? 그러면 얘는 누구 근처에서 깔짝깔짝거려야 돼? 명사 근처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깔짝깔짝 거리셔야 되겠죠. 맞지? 이해되고 있어?
자, 부사구 같은 경우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맨 앞에 나오시거나, 맨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시거나요, 혹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맨 뒤로 갑니다. 왜? 부사구는 우리 무슨 취급? 찐따 취급. 맨 앞에 놓거나 맨 뒤에 놓습니다. 선생님, 찐따 왜 맨 앞에 놔요? 그러니까 쉼표로 우리가 구분 짓잖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민정아, 이해되고 있니? 좋아. 빨리 적어주시고. 계속 우리 학원이 구문 분석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모의고사 아이들 내가 하는 것도 다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like를 여기서 동사로 봐가지고 해석이 완전 날라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서 이 like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내가 전치사라고 했어. 자, 우리 전치사라는 거 우리 영작 시간에 배웠습니다. 전치사는 누가 앞에 쓰는 녀석이었어? 그렇지, 명사 앞에 쓰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이런 애들이 나와있지 얘들아. 맞죠? 그래서 얘는 전체도 지금 누구 근처에 있어? issues라는 명사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니까 얘도 구면조고 있지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am으로 보는 거였어. 이해되고 있니?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서 선생님이랑 했었던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 얘들아.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와 얘가 왜 이거지? 라고 머릿속에 넣는 걸 다시 한번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수식을 한다며 했죠? 명사 수식이었어. 맞지? 그러니까 명사 근처에서 깔짝깔짝 거렸습니다. 자, 우리 부사구에서 이 부사라는 녀석은 얘들아 부사는 누구누구 꾸며줘요? 동사를 꾸며주거나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러면 1번은 넘어갈게요. 자, 모르는 거 여러분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내가 한 방에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외국인이 on the desk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예준아 이거 형용사고요 부사고요? 이거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맞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지? 이거 형용사고요 명사고요? 자 어? 지는 거 미안. 형용사구냐 부사구? 아 미안. 형용사랑 부사구 중에서 어떤 거야 얘들아? 자 부사구 들어봐. 오케이. 형용사구 들어봐. 얘들아 이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 알아? 얘들아 내가 얘기했죠. 영어는 무슨 값이 존재한다? 자리값. 이게 자리가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얘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 있다 얘기야. 알았어. 자 보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 the pen on the desk is mine 자 이렇게 썼어.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펜인데 어떤 펜이야? 책상 위에 있는 펜이죠. 얘들아 펜이라는 명사 뒤에서 깔짝깔짝 꾸며주고 지금 얘가 꾸며주고 있지?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볼게요. 얘 형용사구야 명사구 아 부사구야? 형용사구죠. 다시 한번 영어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결정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이해되고 있어?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그럼 얘 부사로 못 쓰나요? 쓸 수 있지. The pen is on the desk.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돼? 펜이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얘는 지금 명사 근처에서 깔짝거려 안 깔짝거려? 안 깔짝거리죠. 왜? 맞죠? 자 앞에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DM으로 보시면 된다고. 이거 좀 정리됐어? 많은 아이들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헷갈려는데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고 혹은 부사고 둘 다 쓸 수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해? 위치 보고 판단해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야 이게 형용사야 명사야 아 형용사분이 부사분이 이걸 물어본 게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뭐를 썼어요? 자 얘 품사는 명사죠 맞지? 이걸 보고 야 이거 목적어니 주어니 보어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잖아 왜? 자리가 없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다 이해되고 있어?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워도 괜찮나요? 괜찮지?
그래서 이 구문 분석이라는 게 되게 짧아 보이고 짧아 보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갖게 봐야 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They said. 자,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We should remove trash and chemicals from the water. 자, 이렇게 나와있어. 자, 이리 와, 잘 생각해봐라. 자, they said. 그들은 말했다라고 나와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접속사 대시라고 우리 지난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접속사 대. 접속사 대는요. 다시 한번. 접속사 대신데 얘는요 뒤에 내가 무슨 문장이 나온다 그랬지? 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렇죠.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전체 얘네들은요 전부 다 내가 무슨 절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정연아? 무슨 절 역할이에요? 저 완전한 절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있겠죠? 두 개 이상의 단어만 모여서 한합동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니 주어동사 있네. 구야절이야? 절. 무슨 절이야? 어, 힌트 있잖아. 목조절이 들어가 있네. 목조절이 형사 뭐야? 그래, 그게 무슨 절? 그래서 명사절. 알았어. 자, 얘가 명사절이야. 자, 명사절이고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어, 얘들아. 다시 한번. 얘들아, 명사면은 주어예요? 이거 맞는 말이니? 잠깐만, 명사면 주어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water 이것만 보고 너 이제 주어 목적어 보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아니야? 왜? 명사는 어려운데도 들어갈 수 있어. 목적어랑 보호자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뒤집어 얘기하자. 주어이면은 명사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맞다 그랬어. 목적어이면은 명사 이해 아니야? 맞죠? 이게 머릿속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자, 얘네들 다시 한번 보자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제거하고요. 화학물질을 물에서 제거한다는 것을 을레 자리에 들어가 있어. 을레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도 지금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 다시 한번 품사 물어볼게. 목적어 자리 품사 뭐라고? 명사. 그래서 얘는 무슨 절? 명사 절. 이해됐어? 다시 한번? 오케이. 자, 명사절이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명사절 할 때 우리 명사는 문장 성분은 어디에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접속사 댁 같은 경우는 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을 때 어떤 녀석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죠. 목적어 이 자리에. 자, 목적어 자리는 얘는요 생략 오케이라고 적어놔. 저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저 다음 글로 한번 갈게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자, 3번 우리 3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아직 초보장사랑 동명사라는 녀석을 안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인트로반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녀석들입니다. 맞죠? 예전에 정아쌤한테 한번 들어봤지, 채민이. 오케이. 카드쌤한테 다 들어봤죠? 초보장사랑 동명사. 자, 여러분, 간단하게만 조금만, 내가 초보자 동명사 조금 살짝 차이만 얘기해 줄게요. 자. 투부정사는요, 자,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동명사, or, ing, or, 지난번에 말씀드렸어,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트 V의 합자예요. 자, 얘네들을 쓰면은요, 자, 우리 투부정사는 우리 해석할 때 어떤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 자, 얘는요, 약간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해석을 했는데, 얘는요, 느낌이 뭐에 느낌이 가냐면 동사와 가깝다라고 적어서 적어라. 약간 느낌이 동사와 가까워요. 자, or, ing. 이게 지금 우리가 동명사란 녀석이야, 맞지? 얘는요, 과거에서 현재에 딱 닫힌 느낌이야. 현재에 딱 닫힌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요, 어디에 가깝냐면은 품사 중에서 명사와 가깝다라고 하죠. 자, 얘들아, 이거, 아니, 내가 살짝만 얘기해 줄게. 얘네 둘, 우리나라 말에 있어, 없어?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안 알려줬죠.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뭐냐면,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서, 살다라는 동사가 있어. 맞지? 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살, 자, 서술어, 자, 어간, 살이라는 이 녀석을 남기고요. 얘 뜻을 남기고요. 어, 미. 기회를 변화시키는 게 투부정사예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는 좀 어렵게 얘기해서 서술어 어미의 변화인데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문법 용어에 집착하지 마. 느낌만 잡아. 느낌 뭘로 바뀌냐면 얘는요 사는 것 혹은 살아있는 살기 위해 지금 뭘 바꾸고 있어? 우리 동사 보면은 뒤쪽 부분에 전부 다 싹 바꾸고 있죠. 이 느낌으로 잡는 게 여러분들 투부정사예요. 느낌 잡히니? 이해되고 있어? 됐어? 자 근데 동명사는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얘는요 좀 전문용어로 전성명사라 합니다. 그딴 말 필요 없고 무슨 느낌이냐 얘는요 느낌이 삼 감 옴 이딴 거예요. 느낌 잡혀? 얘들아 근데 얘네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어려울 때 이거 나 선생님 특기가 우리나라만 비교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소유격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의죠? 내가 이거 지금 중상 어법을 내가 이해시켜 줄게 얘들아 한방에. 자 뭐뭐 의죠? 얘들아 뭐뭐 의가 자 그 의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의라고 한번 나와볼게. 얘가 지금 소유격이야? 맞지? 이거 지금 안 적어도 이거는 소유격이야? 맞죠? 저 소유격이야? 얘들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우리나라 말 비교해 보세요. 어떤 녀석이랑 잘 어울려? ing랑 어울리죠. 그래서 얘들아 ing의 의미상의 조어는 소유격이 됩니다. 이게 외우는 거니? 외우는 게 아니야. 의미상의 조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오케이? ing의 자 왜? 그의 삶이 말이 되잖아. 자 그의 살아있는 뭐 개소리야. 대안 안 되죠. 됐어. 이건 뭐라고 돼? 자 근데 여튼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동명사는 여러분 느낌이 명사에 완전 가깝죠. 명사에 완전 가깝지.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우리 전치사는 뒤에 강력하게 누가 와야 돼요? 강력한 명사가 와야 돼. 투부정사도 물론 명사적 용법이 있지만 완전한 명사는 아니에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투부정사 오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절대 안 돼요. 알았어? 자, 그럼 보자고. And they talk about the saving sea wolves. 이렇게 해서 자, 그들은요 위험에 처한 바다 동물들을요 지금 구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그래서 about이라는 녀석이 나와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왔다? ing라는 동명사가 나왔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돼.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 많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챙겨봐. 자 잠깐만 about의 품사 뭔데? 전치사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들아 about이라는 건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지금 누가 온다? 명사 완전한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옵니다.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알려줄 건데 여러분 좀 어렵게 나오면 얘네들의 차이도 물어봐요. 얘네들의 차이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투부정사 동명사 들어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지금은 그냥 지금은 이것만 이거 투부정사 못 돌아가는 것만 알아도 너무 훌륭하신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4번부터는 지금 반복입니다. 아까 전에 자, hear you that. People must solve wars immediately. 이렇게 해서 자, 사람들은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자, 여기서만 보시면 한다고 선생님이 의역을 해놨어요. 의역을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을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 목적어는 품사로 따지면은 명사. 맞죠? 명사이고요. 안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주어 동사가 살아 있어. 그러면 체미나 얘는요 구야절이야. 저 그러니까 명사절이야. 됐죠? 자 그래서
그는요 주장했어요. 지금 당장 즉시 정전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해서 이 자리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녀석, 우리 댑 이하는요 결국에 명사절이니까 이 댑 이하를 다 지워버리면은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안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거 동담 안 하고 오늘 고등부 어법에서도 똑같이 이 녀석 알려줄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살살살살 지금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고등부가 이렇게 나와요. 자, 앞에 지우면은 여러분 당연히 불안전한 문장이죠. 왜? 명사절이라는 녀석은 원래부터 필수 성분이니까. 따라올 수 있어. 필수 성분을 지워버리니까 불안전한 문장. 여기서 똑같아. 지워버렸어. He argued. 그는 주장했다. 당연히 불안전한 문장이죠. 됐어. 자, 근데 중요한 거, 댑 뒤에. 우리 댑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원적으로 댑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중등부까지 다 맞아요. 근데요 고등부에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틀리게끔 문제를 설계합니다.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성장하고 되면 제가 완수불명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완수불명. 자, 자 5번 갑시다. 5번. 야, 5번 이거 내가 했는데. 자, 일단은 야 이거 소를 틀쳐놨는데 왜 이렇게 많았어 이거. 얘들아, 이 소는요 왜 A님이야? 왜 부사야? 부사정이 누구 구별도 그랬어? 동사 혹은? 형용사 누구 구별도? 봐봐, 너무 끔찍했다 라고 나왔죠. 맞지? 끔찍이라네? 형용사를 구별도 그랬어. 얘가 A님이었어. 부사잖아.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이 있고, 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 뒤에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형용사가 뭘로써 나와? 보호자리 나온다는 거.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였어.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룩이 보였다. 여러분들 룩 조심해야 될게요. 하나 적어놓읍시다. 얘도 룩도요 이 자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녀석이야. 룩이 얘들아 룩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면은 여기에서 이 룩은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지만 look at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보이겠죠. 맞죠? 이때는 얘들아 우리 룩이 이렇게 쓰면은 위에 이게 뭐뭐처럼 보이다 이형식 동사가 우리는 이걸 보고 동작이라 하라 그래? 상태라 그래? 그렇죠. 얘는 상태 동사예요. 우리 동사의 얘기가 동작과 상태를 얘기한다 했던 거 다 기억나지? 자, look at, look at me, 날 봐. 얘들아 날 봐라고 얘기했어. 이거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이죠. 이때는 동작을 나타내는 녀석이에요. 알았어. 자, 오케이. 5번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자, 또 any question?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얘 끝내고 정리합시다. 그 그래머 인사이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랜마인사드 얘들아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지금 78쪽 한번 가볼래? 78쪽? 선생님은 어디까지 했어? 너 여기 할 텐데. 오케이. 자, 나도 78쪽 해주시고 누가 맞잖아. 자, 다들 편니? 자, 여러분들 좀 필기할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문법 전형 노트 하나 준비하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 혹은 없으면은 스프링 노트에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우리 챕터 6 명사랑 관사에 대해서 봤어요. 자, 얘에 대해서 조금만 꼼꼼하게 파볼게. 자, 여러분들 필기할 때 적어주시고요. 자, 우리 영훈아, 뭐 화나는 거 있어? 오케이. 자,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저기 나와 있는 게 자, chapter 6. 자, 명사와 관사인데, 자, 우리 그 중에서 지금 뭐 볼 거냐면은, 자, 자, 명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볼 거예요, 명사. 자, 우리 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명사의 정의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자, 1번. 자, 우리 명사의 정의. 명사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자, 민정아, 명사가 뭐예요? 그렇죠. 자, 사물이나, 자, 사물이나 동물 따위에 뭘 나타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시 한번, 사물이나 동물에 이름 따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 명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명자가 얘가 무슨 명자라고 배웠니, 얘들아? 그렇죠. 이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해서 N으로 우리가 약어로 표기를 해. 맞죠? 여러분, noun 이것도요, 사실 어원 따지면 name의 이름이에요. name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얘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리 값이에요. 자, 우리 자리라는 거, 우리 아까 전에도 데니스 내가 계속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다, 얘들아. 맞지? 자,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요, 우리 문장 성모를 따지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 자,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이 명사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명사가 종류가 있는데, 자, 어떤 명사, 어떤 명사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로, 가산명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죠. 불가산명사라는 게 있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자어가 조금 싫어하는데 학교쌤이나 학교쌤이 다르게 내거나 다른 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리해 준 거야. 괄호 열고 가산명사라는 녀석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가산명사 우리나라가 셀 수 있으면 미국도 당연히 셀 수 있어요. 그리고 불가산 우리나라가 셀 수 없으면 당연히 미국도 셀 수 없어, 얘들아. 자, 내가 물 풀어볼게. 얘들아, 물 셀 수 있어 없어? 물 세면 얘들아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물 딱 풀어서 선생님 하나 둘 셋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자, 그래서 가산명사는 조금 쉬워요. 조금 쉬운데, 자, 불가산명사는 쉽죠. 자, 우리 불가산명사는요, 얘네가 좀 종류가 있는데. 자, 적어봅시다. 첫 번째. 고유명사. 자, 두 번째. 물집명사. 네? 물집 잡혔나? 오케이. 물집명사.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추상명사. 자, 여러분, 얘네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았지? 자, 우리 고유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고유, 세상에 고유한 거란 얘기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녀석들이에요. 알았지? 다시 한번, 고유명사 뭐라고?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유명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 고유명사라고 얘기하면은, 자, 보통
자, see you. 자, 선생님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맞지? 내 한 명도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은 얘들아, 나는 아닙니다. 계속 그만해야겠다. 자, see you.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Korea. 얘도 지금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맞지? 뭐 국가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추상명사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 추상명사라는 거는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의 미안. 자, 물질명사. 자, 우리 물질명사 먼저 써봅시다. 자, 우리 물질명사는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거야. 예, 근데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약간 느낌이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액체 같은 녀석들 있겠지.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물 같은 거 동그란 데다가 워를 쓸게. 동그란 물에다가 아니 동그란 그릇에다가 부으면 동그랗게 되겠죠? 길쭉한 녀석이 나오면 길쭉하게 되겠지? 딱 변하죠? 자, water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 커피 이런 것도 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우리 추상명사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아, 얘들아 그리고 물질명사에 또 뭐도 있냐면 너희들 헷갈리시는데 얘들아 bread도 셀 수 없다라고 쳤어요. bread 빵이라는 이 총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브레드 못 세고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salt, 우리 소금 같은 거 하나 둘씩 셀 수 있어 없어? 모래 같은 것도. 아, 네, 모래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salt.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너희들 헷갈릴 수 있는 게 money. 여러분, 이 돈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 한 장, 두 장, 세 장 이거는 셀 수 있어요. 돈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볼게. 너희들 머릿속에 금액이 다 똑같이 돼 있어? 안 그러면 다르게 돼 있어? 다 다르게 돼 있죠? 지금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머릿속에 사과 한 개 하면 똑같이 사과 한 개가 똑같이 도출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돈! 이러면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금액이나 정의가 다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추상명사인데 조금 쌤이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녀석이요. 자,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녀석이 자 추상명사입니다. 자, 추상명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내가 나타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추상명사. 잠깐만. 예를 들어서 love. 여러분 사랑. 이거 쓸 수 있어? 사랑이 못 쓰겠죠. 맞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운을 나타내는 luck. 이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행복을 나타내는 happiness. 이런 애들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다 적고 있니? 자,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선생님 도대체 이거 왜 따져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 왜 따지셔야 되냐면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우리가 무슨 취급을 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 이렇게 적어주세요. 얘네들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셀 수 없는 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3인칭 단수 우리 반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건데 자 채민아 3인칭 단수가 뭐예요? 맞아. 그렇죠. 우리 3인칭 단수는 he, she, is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잘했어요. 자, 다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리고 3인칭 단수까지 하는데 이거 적어라. 가상명사는요. 가상명사는 자, 우리 시험 포인트는 요 녀석들이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적은 거. 지금 제가 이거 밑에 적은 것들은 전부 다 기본이고요. 알았지? 자, 가상명사는요. 어랑 언이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이 쓸 수 있어. 알았지? 그 다음 자, 두 번째로는요 얘는요
복수형 ESD죠. 자, 복수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지금 또 어떤 녀석이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얘는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구명을 봐라. 오케이?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수식을 봤는데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냐면요 얘는요 많은을 나타내는 many의 수식을 봤습니다. 오케이? 자, many는 많은이죠. 그 다음에 few의 수식을 봤습니다. few는요 얘는요 거의 없는 애들이야. 자, 지금 이 별표에 있는 거 얘네들은 머릿속에 같이 집어넣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입니다. 불가산 명사는 얘네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랑 언이랑 같이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랑 언이랑 같이 못 써. 두 번째입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을 쓸 수 있어 없어? 복수형을 못 씁니다. 복수형 못 써. 마지막으로 얘는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아까 전에 위에는 셀 수 있으니까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꾸며졌어. 맞지?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뭐를 나타내는 녀석이냐면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을 봤습니다. 양을 나타내는 녀석으로 수식을 봤는데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냐면은 자 much. 예를 들어서 water이 있어요. water이 있고 many랑 much 중에서 둘 중 하나 고를래. 그럼 정답이 뭐예요? much가 되겠죠. 오케이. 자 많은이야. 그다음 자 많은이고 자 또 이제 잘 나온 녀석이 little. 이거는 쓰는 데까지 요즘 쓰는 게 참 마음이 나지만 거의 없는. 50%에서 한 번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됐니? 아, 이거 하나 빠져나오면 돼. 여러분, 여기 중에서 우리 고유명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보통 이름 같은 걸 나타내거든? 하나 적어놓으세요. 얘네들은요 맨 앞글자가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맨 앞글자가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써야 돼. 앞에 C, U, S 대문자예요. K, 얘도 지금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써야 되는 것까지 하나만 챙겨줍시다.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물질명사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얘를 물질명사를 셀 수 있게끔 만드는 녀석도 있어요. 자, 잠깐만 이거 다 지워도 괜찮니? 괜찮아? 자, 지울게요. 아, 오늘 운동을 했어야 했는데 운동을 못 봤어.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번에는요. 이것까지 정리를 하는 게 나오나? 정리합시다. 명사 중에서 예진아 괜찮아? 지금 예진이 표정이 어떻냐면은 토할 것 같아 이 표정이야 지금. 맞아 예진아? 아니야? 괜찮아? 수업 계속 할게 그러면? 응. 쉐이션 좀 줄었는데 그냥 계속 할게. 아니요. 쉐이션 좀 줘? 네. 재민아 괜찮아? 응. 죽으려고 그래. 졸려요. 졸려? 내 수업이 졸려? 네 졸려요. 할 말이야. 얘들한테 중요한 거 하는 거잖아. 그냥 구글에서 그래. 아, 제가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세요. 화장실이나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오세요. 왜? 우리 팀이 지금 오늘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 조금만 쉬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책을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들 우리 책을 할 건데 우리 자 페이지 우리 78쪽 78쪽 가볼게요. 자, 영어는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영어라는 녀석은 수라는 걸 쓰는 거에 되게 민감하다고 그랬어. 우리나라는 수에 동감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 번씩 보면서 보자. 자,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자, 앞에 단수는 어 플러스 명사인 줄, 그 다음에 복수는요, 명사감이 ES를 쓴다고 해줄 줄. 자, 여기 다 지금 다 적었어. 자, 그래서 I have a brother. 얘는요, 지금 남동생이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I have two brothers. 이렇게 쓰면 얘는 뭐예요? 남자 형제 두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복수형 만들어 건데 보통 뒤에 S를 붙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하지 이거? 얘네들은 왜 ES 쓴다 그랬어? 왜 ES 써? 발음이 어떻게 돼? 겹치잖아. 맞죠? 얘를 버스, 자, 우리가 버스 이렇게 썼는데, 그냥, 선생님, 그냥 S 붙이면 안 돼요. 버스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발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ES를 붙인다고 했어요. 자, 얘도 왜 이렇게 베이비를 Y를 I로 붙여요? 발음하기 편하려고. 맞죠? Baby yes! 이렇게 하는 것보다 babies.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잖아. 맞지? 자, 밑에 F로 끝난 것도 여러분, 얘도 왜 V로 붙일까? 왜 V로 붙여요? 어. 그치, 발음하기 편하려고. 미프스! 불편함, 불편해. 불편하죠.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야? F나 FE를 V로 고친다 그랬어요. Knife는 Knife, Thief는 Thieves.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편하려고. 됐죠? 자, 그 다음. 자, 불규칙 편한데,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내가 되게 외우는 거 쉽게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A예요. 첫 번째 단어예요. 혼자예요. 찐따예요. 알았지? 자, 이가 들어가면 내가 뭐라 했어? 이에요. 이에요. 두 명 이상이에요. 끝. 나머지도 똑같죠? 여러분, 얘는 똑같아? 피시 왜 복수형이야?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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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상이에요. 됐지? 자, 좀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암기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짜증나는 게 형태가 같은 경우 단수랑 복수가 이거 적어놔. 얘는요 단수랑 복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야 얘들아. 단수 복수가 똑같은 녀석인데 fish를 fish, deer를 deer, ship을 ship으로 여러분 얘네들은요 그렇게 문장 속에 가치가 있지 않겠지? 왜? 둘 다 똑같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그 다음 자,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하셨어. 자, 오늘 셀 수 없는 명사 아까 전에 했던 거 얘네들 무슨 지금 항상 단수형 취급을 한다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나 어를 안 쓴다고 했고 뒤에 S나 E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Can I have water? 나 물 좀 마실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어, water 쓰면 당연히 해야 되지. water를 어떻게 쓰? 됐니?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는요. 선생님이 크게 자 물질명사, 주상명사, 고유명사가 있다 그랬어. 알았지? 자, 물질명사, water, coffee, bread, 이런 애들을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우리 머릿속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씁니까? 뭐 쓴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고유한 이름 동그라미,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고유명사라 했어요. Tom, New York, Korea, 이 어떤 거? 뭐 씁니다. 알았죠? 얘들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험 영어에서 못 쓴다고요. 하지만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쓸 수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쓸 수 있어. 얘들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언어라는 것은요. 얘들아, 언어 혹은 문법이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규칙이 있었던 게 아니죠. 압도적인 다수가 쓴 게 합이라는 규칙이에요. 선생님 무슨 쌍소리니까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 C가 있어. 근데 영화를 볼게. 공상 영화예요. 근데 시우 복제인가로 만들었어. 그럼 시우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써요. 오케이. 말이란 뭐래 그래.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시험 영어로 배우고 있어. 시험 영어에서 이거 돼야 안 돼? 안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회화체라 그래요. 회화체 같은 데 보면요 우리 기존 문법 룰을 파괴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알았지? 자,
그래서 시험 영어에서 딱 규범 문법에서만 딱 멈추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의 거를 내면은요, 여러분들 그 이상의 것을 내면은 혼잡을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났다고 한마디. 알았지? 자, 밑에 봅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물질 명사 얘네들을 나 근데 한 컵에 물 뭐 이런 식으로 세고 싶은데라고 해서 자 물질 명사를 지금 셀 수 있게끔 바꾸는 거야. 물질 명사를 수량 단위를 표현을 나타내는 자로 써서 나타낸다고 동원해 주세요. 자. 왜 하기 위한 거야? 다시 한번 얘는요 물질 명사를 세려고 쓰는 거예요. 세려고 세기 위해서 쓰는 녀석들이야.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A glass of 이런 애들 쓰면은 자 A glass of 하면 얘는 뭐예요? 유리잔이겠죠? 자 A glass of water 자 물 유리잔 하나란 얘기야. 그럼 두 개면은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고 있어? 자, 그냥 밑에도 똑같아. A piece of paper. 자, 종이 한 장, 한 조각 이렇게 한 장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혹은 가구 한 점을 쓸 때, 여러분 furniture 얘는 가구란 뜻이에요. 가구 한 점이라 쓸 때는요, furniture,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알았지? 여러분 furniture라는 거 못 씁니다. 가구라는 거 이 집합적인 개념 못 써. 알았어? 자, 그다음. A bottle of water. 자, bottle은 뭐예요? 그렇죠. 물 한 병, 코 한 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됐지? 자, 얘도 똑같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A slice of bread, cheese, pizza, 그 다음에 cake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끔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나오나? 하나 안 적힌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 더 적어보세요. A loaf of 자, 한 덩어리입니다. A loaf of 보통은 누구랑 쓰냐면 bread랑 같이 씁니다. 빵 한 덩어리.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아,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바로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T, 차라는 거 얘들아 우리 차, 먹는 차를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 말고 셀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세면 병원 가야 돼요. 알았지? 자, 얘를 차 한 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어떻게 쓴다고? A cup of로 쓸 수 있다고. 맞죠? 근데 자 두 개 이상 쓸 때 두 개 이상 쓸 때는 여러분들 누구 뒤에 붙이면 돼? 요 앞에 있는 이 명사들 뒤에 S나 ES 붙이면 돼요. 그래서 I need the pieces of paper. 나는 종이 두 장이 필요해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됐냐? 자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여기 밑에 플러스인데 한번 봅시다. 플러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pants, jeans, shoes, socks 이런 애들 보면은 전부 다 뭘로만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예요. 무조건 복수형을 써야 돼. 알았지? 왜? 바지 같은 것도 따져 보면은 얘도 몇 개야? 통이 지금 하나,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 그러면은 선생님, 나 그냥 바지 한 벌, 두 벌, 세 벌 쓰고 싶은데요. 하고 싶긴, 어떻게 하냐면은요. 앞에다가 a pair of, two pair of, 어떤 식으로 쓰면 돼요. 알았지? 바지 한 쌍인 게 지금 하나가 있다 얘기죠? 두 벌 하면은 two pairs of jeans. 이렇게 쓰면 되겠지? 따라올 수 있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체크 빨리 문제 풀어보시고 옆에 있는 스텝 1에 있는 거 스텝 1이나 스텝 2 홀수 번호만 풀어보세요. 시작. 자 시간 20초 줍니다. 나 혼자서 풀어도 됩니다.
자, 스텝 1, 스텝 2까지 푸는 거였어, 얘들아? 이 명상 파트가 조금 지겨워요, 여러분들. 좀 암기할 게 많아가지고. 자, 같이 물어보면서 한번 해볼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우리만은 뭐하라 그랬어? 전부 다 근거 쓰라 그랬어, 얘들아. 맞죠? 근거 써야 돼. 자, 첫 번째. I ate. 나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자, 우리 동현이가 한번 정답 얘기해볼게. 동현아, 정답이 뭐예요? B. 왜 B는 안 되죠? 빵을 셀 수 없는. 그렇죠. 여러분, 빵이란 녀석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쓴다 그랬어. 맞지? 앞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랑 언이랑 같이 못 쓴다 그랬죠? 자, 됐습니다. 자, 우리 2번 볼게요. 자, 이 2번 보면은, 자, 우리 올바른 거, 예준아, 정답 뭐니? 아, 정답이 뭐야? 10번. 그렇죠, 10번이 되겠죠. 자, 어떻게 물 한 조각이 어떻게 돼? 맞죠? 물 한 잔, 혹은 물 한 병, 이거는 되겠지? 자, 물질 명사를 셀 수 있게 바꾸는 녀석들이라 그랬어. 기억나지?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우리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뒷장. 자, 주어진 명사를 복수형으로 쓰라고 해서.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민정아, watch는 어떻게 쓰면 돼? watch. 그렇죠. watch is. ds, es 붙이면 되죠. 얘들아, 난 수업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너, 여러분들 이거 글씨 다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knife는요. 자, 이건 소유랑 어떻게 쓰면 돼요? knife. 그렇죠. kniv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진우야, 마우스는 어떻게 바꾸면 돼? 그렇지! 마이스로 바꾸면 되죠. 얘네들은 암기하시라고 했어. 그 다음에, 자, 버스입니다. 7번. 영은아,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버스. 이렇게 바꾸면 되고. 자, 9번입니다. 자, 우리 그만, 자, 채민아, 정답 뭐야? 그렇지. 토마이도 다음에, 그냥 바로 S 붙여? 아니죠. 뒤에 ES 붙여야 되죠. 5로 끝난 녀석들은 뒤에 S 붙이라, ES 붙이라 했어. 자, 마지막, 베이비는요. 자, 동현아. 네. 얘 어떻게 바꿔? IS. 그렇지, IS. Y를 빼고 IS 쓰면 되겠지. 자,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가봅시다. 자, I have two cats. 이렇게 해서. 자, 두 마리 이상 남아있네. 얘들아, 그러면 1번 맞아야 들려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그렇죠, cats죠. 왜 그런 거야? 앞에 뭐가 나와있어? 그렇지, 2라는 게 나와있죠. 자, 우리 고양이 하나, 둘, 셋, 넷 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Health. Health is important.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민정아, 이거 3번 맞아 들려? 어? 너 건강 셀 수 있어? 우리 건강은 머릿속에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자, 그러니까 얘 못 세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어를 써, 안 써? 안 씁니다. 그냥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얘는요. 자, 이렇게 여러분 쓸 때 셀 수 없으니까 그냥 health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그거 표시하면 돼. 숙제할 때. 알았어? 스텝 1은 그거 모르고 있어. 아, 스텝? 아,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자, 나머지 5번 볼게요. 자, 우리 5번. My little sister has four teeth. 진짜, 발음도 이상하다. 소유라, 이거 맞아 틀려. 그, 저도 이거 할까? 그렇죠. teeth.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있어. 되게 이지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뒷장 넘겨봅시다. 자, 유닛 2, 관서로 갈 거예요. 왜 한숨이야? 왜 한숨이야? 어? 관사가 어렵죠. 여러분, 관사가 어렵기 짜증납니다. 어렵고 짜증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자, 우리 관사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 관사라는 녀석은요. 어디 보자. 옆에 살짝 조금만 한번 적어볼게. 자, 우리 자 관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러분 관사의 정의가 뭐예요? 관사가 뭐 하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관사라는 녀석은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들아, 관사 우리나라 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웬만큼 한 사람들도요, 이 관사가 나오면 머리가 터지려고 해요. 공부 정말 잘하고 영어 번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어려워하는 게 관사야, 얘들아. 근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관사는요,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잘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나가고 시간 나면은 왜 어려워하는지 내가 뜻이 달라져요. 오케이? 자. 우리 관사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거나 명사의 모자라고 적습니다.
명사의 모자라고 생각하면 돼. 명사 앞에 해가지고 명사를 한정하는 녀석이 관사란 녀석인데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점. 자, 우리 관사란 녀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자, 부정관사라고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관사라고 넣어주세요. 자, 일단 크게 찍고 다시 하나씩 들어볼게요. 부정관사랑 정관사랑 할게. 자, 부정관사는 말 그대로 아닐부유, 정할점,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얘는요, 느낌이 뭐냐면 약간 느낌이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하나의 느낌을 가진다 생각하면 돼. 자, 우리 부정관사는 종류가 뭐뭐 있냐면은 어나 언이 있습니다. 어나 언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왜 나눴어요? 왜 나눴었죠? 그렇고 이제 공안이 하지 말고 크게 어떻게? 처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떨 때 언을 써요? 뒤에 뭐가 나왔을 때? 그렇죠. 여러분 언 나온 거는요, 자 뒤에 정확하게 모음 발음입니다. 모음 발음이 나왔을 때 언을 씁니다. 맞죠? 여러분 얘는 똑같아요. 발음하기 편하려고 그런 거야. 아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상어가 영어로 우리가 애플이라고 그러죠? 맞죠? 여기 앞에다가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애플 돼 안 돼? 안 되죠? 나 관사인 거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An apple 이런 식으로 반 겹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사입니다. 여러분 정관사는요, 얘는요 딱 느낌이 뭐냐면 정해진 느낌이야. 지금 크게 찍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갖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정관사는요 우리가 더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우리 부정관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얘는요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누구만 써? 그렇지! 여러분 얘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씁니다. 알았죠? 하지만 정관사는요 얘는요 누구 앞에 쓰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도 쓸 수 있고요. 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쓸 수 있어. 정관사는 여러분 얘 너 같은 경우는 the water 그 물 이렇게 지적을 수 있잖아. 알았죠? 다시 한번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 앞에 정리했다 어랑 엄마 깼었어요 여러분들. 됐니?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우리 다 적었어? 이거 지워도 괜찮아? 선생님 다 적었어? 오케이 지울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밑에다 적어봅시다. 자, 부정관사 조금 들어볼게. 자, 우리 첫 번째 부정관사입니다. 얘들아, 지금 오늘 하는 거 전부 다 대리에 나옵니다. 자, 우리 부정관사인데 부정관사는 자, 얘가 쓸 때 첫 번째입니다. 저거나 특정하지 않은 하나를 가르쳐. 아무거나 하나를 가르치든. 알았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뜻하게 돼요. 하나의 한마디로 뭘 나타낸다? 원을 나타내는 녀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뭐뭐 마다를 가르칠 수 있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자 펄. 얘는요 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적어놔주세요. 부정관사는 여러분들 중등부까지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부정관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셀 수 있는 동그라미,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생긴 형태는 어나 언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을 쓰고요.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녀석은 A를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발음 기준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어 하우스 이거 이해돼. 어 위크 이거 이해돼. 왜 자음이니까. 그럼 on egg 이라는 발음이 나와 있으니까 on이라고 바꿨죠. 근데 여러분들 hour 같은 경우는 왜 on 썼어? 발음. 그렇죠. 발음이에요. 생긴 형태가 아니라 발음 기준이에요. 우리가 hour 이렇게 안 하죠. hour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발음 기호 기준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특정하지 않은 하나 동그라미. 자 그래서 I'm going to buy a shirt. 나 셔츠 하나 사러 가려고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정해진 거야? 아무거나 하나요? 아무거나 하나죠. 그러니까 어디 쓰는 거야?
두 번째, 하나의라는 거 있어요. Alice picked a card. 자, a card. 지금 카드 몇 개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었죠. 이때는 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알았지? 세 번째, 자, 뭐뭐마다라는 뜻도 있어. I go to the dentist once a year. 이렇게 해서 나는요, 치과 의사한테 갔네. 자, once a year. 1년당 한 번씩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우리 치과 간다라고 나 있어. 여러분들 요즘에 다 치과 가니? 채민이 가고 있어? 그냥 가지 않아요. 어? 그냥 가? 뭐? 뭐 하러 가? 그냥 가요. 그냥 가? 전화 오면 가요. 아, 전화 오면 가? 전... 나도 혹시 학교에서 검사하러 가요. 아, 학교에서 검사하는데? 무섭다. 아, 선생님 제일 무서운 게 치과 가요. 지금 선생님도 치과 안 가서 좀 오래됐어. 지금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치과 안 가지?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부정관사는 정리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예전에 정말 너희 나이 때 그 양치를 드럽게 안 했거든, 진짜? 양치를 엄청나게 안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안에 지금 다 금리예요. 다 금리예요, 오케이? 얼마나? 어? 얼마나 했냐고? 안 했냐고. 어, 그냥 패시브가 양치하라고 사는 게 패시브였어. 어렸을 때, 아니 지금은, 아 너무 놀라지 마.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뭐 먹다 보면 까 양치하고 뽑자. 왜? 치과에서 내가 고통을 받아봤거든. 어, 근데 그건 진짜 무섭더라. 그 잇몸에다가 주사 놓는 거. 어, 그거 진짜 뭐 느낌이 막 그 뭐 보랏빛이 막 막 들어오는 느낌? 아니 뭔지 알아 이거? 네, 알긴 하는데. 아프지 않았어? 마취를 해본 적이 없어? 너무 안 느껴져? 아 근데 진짜 나 어렸을 때 농담하다 보다 진짜 활발했거든. 거의 치과 가가지고 아예 지금 생각해보면 치과 의사 선생님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야. 나 하기 싫어 아 이러고 있었거든. 강제로 제 치과 선생님 열받아서 강제로 딱 잡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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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거 유튜브 아니 모르겠어 왜 자꾸 나 유튜브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왜 30, 40, 50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아 증명됐다. 내가 졸라 잘생긴 거. 뭐가요? 씨발 뭐가 여기 딱 이게 어떻게? 자 여기까지 부정만세 정리됐죠? 자. 아 진짜 야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많이 못했어 아직. 자 여러분. 자 여러분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은 왜? 컨셉을 잡아먹겠어? 자 여러분 얘들아 우리 2번 한 대로 할게요. 한 대로 할게요. 사람들이 개그 유튜브를 모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같아. 아니 나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 학생들이 맨날 선생님 유튜브 하나 파세요 개그 유튜브를 하면 선물할 거 같다고.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일단 어서 이번하고 자 우리 이번에 자 정관상을 할게요. 자 정관상 아니고요 정관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엔 정관사라는 녀석 뽑았네. 아까 전에 이게 싹 정해서 더라는 녀석이라 했었어요. 우리 정관사는요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된 녀석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녀석이거나 혹은요 자 정황상 한마디로 이 상황을 보고요 정황상 자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녀석이야. 지금 제가 적는 것들 전부 다 대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았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녀석이랑 어울리냐면 자 명사 뒤에 명사 뒤에 수식어. 자, 수식어구가 나와서, 수식어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분명할 때 있습니다. 뒤에 수식어구가 붙었다는 얘기는 딱 그거란 얘기죠. 오케이? 이건 좀 이따 예시 보면서 같이 설명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적고 있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다음에 여기 이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여러분 아까 전에 고유 명사는 세계에서 고유한 이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 얘는요 아예 그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시 같이 볼게요. 일단 개념만 적어. 어떤 거? 아 이름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고유 명사는 저거 다른 녀석이었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부 매체들이에요. 예시 같이 볼게 좀 이따가. 다섯 번째, 저기 다섯 번째는 악기 이름 앞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건 안 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나 다음에 은는 이가 중에서 는만 쓰죠. 설명할 수 있어? 나은은 왜 안 돼? 외국인 할 거 좋아요. 친구야 왜 나은은 안 돼? 너 어떻게 얘기해 그냥? 그냥 외워.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 자 보자고. 자 정관사 우리 정관사는요 자 봐봐 앞에 언급되었거나 정관사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녀석이라고 해서 보자고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이렇게 해서 나는요 영화 한 편을 봤대요 지난밤에 앞에 언급이 되어있으니까 지금 뭐로 쓴거야? The movie was great 그 영화가 굉장했어 라고 나와있어서 지금 딱 지정을 하고 있죠. 됐어. 자 두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때 Can I use the computer? 자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끼리 대화한다 칩시다. 자 형 나 컴퓨터 좀 쓰면 돼? 하면 여러분 PC방 컴퓨터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누가 PC방이래? 집에 있는 컴퓨터죠? 정황상 확실히 할 수 있는 녀석이죠? 알았지? 자 두 번째입니다. 뒤에 수식어구가 있어서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딱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자고. The flowers 여러분 더러워 썼어. 왜 더러워 썼냐면 In my garden 내 정원에 있는 녀석을 딱 가리키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야 AM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더러워 씁니다 보통. 자, 더 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야, 얘들아, 태양 몇 개야? 하나. 하나죠? 그래서 더 써드렸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태양 두 개면 우리 어떻게 돼? 우리 다 말라 죽어요. 하루 종일 밤이 없이 그냥 계속 태양만 있다 생각해봐. 아, 좋아? 아, 괜찮아. 그 다음에 the moon, the sky, the earth. 전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맞지? 자. 하늘이 두 개야? 아니 계속 맞으면 살 수 있긴 하지 않을까요? 계속 맞으면? 계속 밤이면 못 사는 거라서 계속 맞으면 살지 계속 맞으면 어떻게 살지? 난 못 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자 보자. 얘들아 그거는 광쌤이 만든다 진짜? 우리 영어 시간이에요? 난 광쌤이 아니야? 난 영어밖에 몰라요. 자 더 다음에 일부 매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네들도 입에 달라붙게 계속 봐야 돼. The internet, the radio, 자, go to the movies.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요.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얘네들 지네 마음이에요. Watch 다음에 watch the TV라고 안 쓰죠. 그냥 watch TV라 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영작하면서 우리가 말로 따라하면서 머릿속에 입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았지? 자, 마지막. play 다음에 더 악기 이름. 악기 이름 앞에는 뭐 쓰나? 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더의 느낌이 여러분들 그거 너무 들어갔다. 여기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알아. 살짝 해야체 있는 거 알려주려나? 알려주는 거 흘러올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말은요 관사를 안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 열받죠. 우리 관사를 안 쓰는 경우인데 자, 이거 치우고 옆에다 살짝 한번 적어봅시다. 적으면서 머릿속에 늘어난 얘기예요. 그리고 관사가 왜 빡치는지 내가 시간 되겠다 잘하면 오케이 알려줄게 좀 이따가. 자 관사를 안 쓰는 녀석이야. 관사를 안 쓰는 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녀석이에요? 식사 이름 앞에는 안 씁니다. 식사 이름 앞에는 절대 안 씁니다. 두 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안 씁니다. 자, 운동이나 경기
질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안 써요. 어? 자, 질병. 그 다음에 학문명. 앞에는 안 쓴다. 세 번째로는 바이 다음에, 바이 다음에 수단이 나오거나, 오케이? 바이 다음에 수단이 나오거나, 통신에 대해서. 어? 여러분, 죄송해요. 오케이. 교통이나 통신에 대한 수단이 나오면 여기에 덜 안 써요. 이거는 외워서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는. 네 번째가 빡치죠. 자. 원래, 자, 네 번째는요. 장소가 원래 목적으로 쓸 때. 이게 전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엔 첫 번째. 첫 번째. 자, 여러분 보자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여러분 식사 이름아 하자. Have breakfast, lunch, dinner. 이런 애들 앞에는 여기다 더 쓴다 안 쓴다? 더 안 쓴다라고 그랬었어 얘들아. 알았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 운동 경기 이름아. Play baseball, play soccer, play tennis. 앞에 더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자, 교통이나 택시 수단을 쓸 때 by가 나왔을 때는요, 여기에 절대 더 안 씁니다. By bus, by taxi, by train, by email 이런 녀석들 나왔을 때 안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장소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여 있을 때, 본래의 목적으로 쓰여 있을 때, 자, 이때는 더를 안 씁니다. 어, 얘들아 더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져요. 알았어? 봐봐. Go to bed 하면 이 bed가 목적으로 쓰인 거지? 자러 가는 거야. Go to school 학교 목적으로 하는 거죠? 등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은 부모님이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My parents go to school 하면 무슨 느낌이야? 부모님이 같이 학교 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야? 같이 수업하는 거예요? 그때는 덜 써요. 그때는 덜 써요. 알았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상담을 갈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기서 만약에 go to the bed라 쓰면은요, 그 침대 앞에 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근데 go to bed 쓰면 얘 목적으로 쓴 거야. 그 다음에 go to church 예배를 보러 간 거고요. 여기다 덜 쓰면은 그냥 교회 앞에 간 거예요. 느낌 잡혔어? 잡혔니? 자, 이게 정말 빡치는 게 여러분들, 자 잠깐, 자 관사가 왜 어렵냐면요, 얘들아 이거 몰라도 돼요. 어, 내가 한번 관사 공부하다 너무 빡친 게 있었었는데,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쓰지 마. 이거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얘들아 무슨 차이가? 그 시간이 무슨 차이가? 뜻이 완전 달라져요. 자, 차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어줄게. 3 2 저거는 그냥 아무 때나고, 저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그래서? 그러면 do we have the time? 답변 어떻게 해? 그 시간이 있냐? 위에도 시간이 있냐? 아니? 넌 그 시간이 있냐? 나는 그때 시간이 있냐? 오케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자, 오케이. 뭐, 진호. 이쪽도 예스 뭐 아니야? 어,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시도도 좋았는데요. 얘들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내용 아니에요? 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나같이 잘생긴 남자가 지금 여성한테 작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 맞잖아. 오케이? 자, 아니. 시간 있으세요? 이거죠? 아니. 아니 왜 그래? 진짜 표정이. 아니 선생님 말한 것처럼 틀리게
아 예시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쉿.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하지만 Do you have the time 하면은 얘들아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at time is it now? 어, 그 뜻이에요. 너 그 시각을 갖고 있니 얘들아? 그래서 너 시계 몇 시인지 알아? 한마디로 몇 시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정말 짜증나죠. 더 하나 붙이고 안 붙여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케이? 얘들아 근데 걱정하지 마. 이따 쓰리가 두 문자 안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따 쓰리가 두 문자 안 나와. 그래서 관사가 진짜 제 친구 중에서 번역하는 애들인데 관사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그래요 진짜로. 오케이? 어,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쓰리 같은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회화할 때 나중에 걸릴 수가 있는데 회화할 때 그때쯤에 되면은 제가 혹시 나 회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공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우선 학교 공부부터 마스터하세요. 알았지? 자, 오케이. 다 여기까지 다 싹 다 했고요. 자, 밑에 체크업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체크업이랑 스텝 1, 2 홀수로 풀어보세요. 시작! 자, 되게 쉽죠? 홀수번호만 불러 그랬어. 5 8 여기 체크한 문제. 자, 첫 문제 가볼게요. 자, 첫 문제 진우야. 첫 문제 정답 뭐예요? 오, 깜짝이야. 왜 10원이야? 그렇죠. 여러분, 과연은 악기죠. 악기 앞에 쓰면 뭐 쓰는 거야? 너는 쓴다 그랬어. 맞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어, 두 번째 예준이 나랑 눈만 싶거든? 그래서 영원이가 해볼게요. 영원아, 정답 뭐야? 3번이요. 왜 S야? 왜? 그렇죠. 런치. 아까 전에 식사 앞에서 내가 반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았죠? 자, 다음에 커요. 자, 첫 번. 자, 우리 그날은 자, 프랙티스 한번 보자. 자, 스텝 1. 스텝 1 첫 번째네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자, 누가 행복하냐면 자, 우리 솔리드가 해볼게요. 어, 뭐라고? 그렇죠. 언이죠. 왜 언이야? 앞글자. 앞글자? 얘 앞글자, 얘 앞글자? 그렇죠. 엄브라라. 우리 모음이죠. 자, 우리 잠깐만. 저거는 아 정민아 모음이 뭐예요? 저예요? 예. 정민이라고. 아 민정. 아, 미안해 딸은 애 정민이라는 애 있어. 어 민정아 어 모음이 뭐야? 모음이 아이야? A. I A. 모음이요. 그렇지. 여러분들 정확히 우리 모음이 기준이 뭐야? I A E O. I E O 맞죠? 자, 그걸 발음하는 게 몸이라 했어. 잘하셨고요. 자, 3번 볼게요. 우리 3번은요. 자, 우리 민정이 잘하셨고요. 자, 우리 3번은요. 민정이 했으니까. 자, 채민이 해볼게요. 왜 더야? 그렇지. 악기가 나있으면 뭐라 했어? 더라 그랬어. 맞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자, 우리 오버는요. 예진이 해볼게. 응? 더. 더. 뒤에는? 왜 더요? 유일한. 그렇죠. 세상에 유일한 것들. 자, Earth, the Earth, 그 다음 the Sun. 아, the Sun. 이렇게 되는 겠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텝 1에 한번 볼게요. 아, 스텝 2, 스텝 2의 1번. 스텝 2의 1번은요. 자, 동현아. 첫 번째 정답 뭐니? 어? A. 왜 A로 못 말해? 왜? D가. D.
맞았어. 왜 맞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왜를 따져야 돼? 자, 여기 여러분들 데스노트예요. 자, 여기 잡으면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 플레이가 완성이 된다. 우리 개념정리를 한 번 더 적을게요. 알았지? 자, 그래서 김동. 오케이. 자, 예준아, 왜 A로 바꿔야 돼? 게 에? 해석을 해볼래? 그날. 잠깐만, 너 정혜준 아니야? 응. 아니, 야, 미안해. 오늘 장혜준이 아닌 게 있어요. 오케이. 어? 누가 얘기했어? 영훈이 뭐라고?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 얘 뭘로 먹고 있어? 펄! 자, 뭐뭐 마다로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A로 바꿔야겠죠. 자, 하루마다 우리가 세 번씩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로 바꿔야 돼. 동현이 이해됐어?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동현아 너 했으니까 안심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 4번이요? 3번이요. 3번 맞아 틀려? 맞아. 왜 맞아? 매체. 그렇죠. 그쵸, 매체 하면 라디오 이렇게 쓴다. 라디오 이런 녀석들 앞에 넣었다 그래서.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우리 5번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진행 해볼게. 왜 너야? 왜 너야? 그렇죠. 앞에 카메라가 있었고요. 이거를 언급한 녀석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 서로 바꿔야겠죠. 다들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해했어? 얘들아, 이거 이번에 문제 풀 때 개념 다시 한번 쑥 어리석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야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 어디 갈 거냐면 쭉 당겨서 나머지 전부 다 숙제입니다. 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가냐면, 자, 우리 이번에 대명사라는 데서 가볼게요. 페이지 89쪽입니다. 자, 챕터 7이에요. 자, 우리 대명사라는 녀석인데, 여러분들, 대명사는요, 우리가 한창 배웠을 때, 자, 누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배웠죠? 명사 대신해라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옛날에 맨 처음에 했을 때 거의 다 머릿속에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요, 빠리빠리 한번 넘어갈 거야. 자. 자, 우리 이번에 볼 때 인칭대명사랑 제기대명사라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자, 인칭대명사, 사람을 가리키고 혹은 사람이 아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 녀석을 인칭대명사라고 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인칭대명사라는 게 쫙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자, 우리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있는데, 얘들아, 보시면은 주격, 소격, 목적격, 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얘들아 격이 뭐야? 어? 격이 뭐야? 어? 격이 격이야? 격이 뭐여? 격격! 자, 얘들아 격이 뭘까? 뭐냐면요 선생님 보면 뭐가 느껴져? 품격이 느껴지죠. 맞지? 어이요. 어이없는 게 느껴져? 아, 되게 좋아하신다, 여기. 어? 아니, 자, 얘들아, 품격할 때, 이 격이라는 게, 여러분, 격이 뭐냐면, 저거 보세요. 자리. 자리. 알았어. 자, 여러분. 아니, 너는 왜 김치, 왜 그래? 김치 먹고 있어? 나 품격에 너무 감동 먹었어? 오케이. 자, 여러분, 영어는요, 다시 한 번. 지금 이렇게 자리 값이 고정된 언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자리값에 대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나눠 쓰는 거야. 알았어? 자, 그리고 여러분 영어의 정말 큰 규칙인데요, 영어라는 녀석은요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서 발달된 게 뭐냐면 대명사가 발달했어요. 두 번째로 유의어가 발달했어요. 알았지? 걔네들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주격 뭐예요? 주어자리. 목적격? 소유격 자리. 목적격? 목적어 자리예요. 알았니? 자, 우리 주격입니다. 우리 주격할 때 이 자리, 우리 영어는 항상 자리값이 돼야 했지? 해석할 때 뭘로 해? 없는 위과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은요 뭘로 해석돼요? 뭐뭐 의로 해석되는 녀석이고, 목적어는, 목적격은 뭐뭐 을로 해석이 됩니다. 얘들아, 1인치, 3인치 이거 지금 안 할 거야. 우리 이거 이 정도 다 알고 있어. 우리 알바리잖아. 맞죠? 1인치, 3인치 이거 다 알고 있지?
이거는 혼자.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앞에 한 명 있을 때 너. 그 다음에 3인칭 우리 둘을 빼고 나머지 나. 맞죠? 자 보시면은 소유 대명사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소유 대명사는요 뭐랑 뭐랑 합쳐놓은 것을 소유 대명사랄까? 일단 해석부터 적어줄게. 얘는요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의 것을 해석하면 돼. 얘는요 느낌이 뭐냐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느낌을 가집니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야. 예를 들어서 This is my pen. 이거 내 펜이야 이렇게 쓰죠. 근데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쓴다고? 효율적. This is mine. 내 것이야. My pen을 뭘로 줄였어? Mine로 줄였죠.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자 제기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제기 대명사가 나와있으면 얘는요 해석할 때 뭐뭐 자신이라 해석하면 돼. 제기 대명사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어디를 따라내기 좋을까? 그렇죠. Daily. 틀리면 뭐 하는 거야? Penalty. 써내서 불나게. 민정아, 신고했어? 내가 신고는 안 해. 알았지? 뭐라고? 뭐랬어? 어이, 수치스 나를 까기 시작하네? 뭐라고? 빨리 얘기해. 미성년자가 뭐. 아니 그러면은 저기 누구야 뭐 트와이스 이런 사람들도 다 잡혀가겠네. 맞잖아. 어? 자 여러분 다 여기까지 됐어? 자 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소유 대명사까지 이해됐어. 맞지? 아까 전에 my pen을 줄여서 mine 이렇게 하는 게 소유 대명사라고 했어. 그럼 제기 대명사가 뭐냐? 제기 대명사는 사실 좀 이따 해줄 건데. 자, 예시를 먼저 보자고. John looks like her mother. 그래서, 존이 지금 뭐처럼 보여요? 엄마처럼 보인대요. 이거 욕 안 나나? 오케이. 자, 여러분, 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얘는요, 그녀를이야, 그녀의야? 그녀의죠? 왜? 명사 앞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어. 얘 뭐예요? 소유격입니다. 자, 그 다음 뭐 볼게? Is this bag yours? 이렇게 써. 이 단어는, 자, yours 나와 있네. 얘는 뭐야? 그렇죠. 너의 것. 얘는 뭐예요? 그렇죠. 소유 대명사죠. 여러분, your, 그니까 얘는요, 지금 소유 대명사 아까 전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얘는 정확히 뭘 가르치는 거예요? Your bag을 가르치는 거야. 자, 그래서 yes, it is mine. 이것은 내 것이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My bag으로도 바꿀 수 있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소유 대명사고. 아, 또 하나 있는 거. 자, 우리 고유명사. 아까 전에 우리 고유한 이름을 나타낸 걸 고유명사라고 했어. 자, 얘네들에서 소유격이랑 소유 대명사까지 나타낼 때 뭐 쓴다? apostrophe s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자고. I know Sarah's email address. 사라의 이메일을 알고 있다가 해서 얘는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cell phone 그 핸드폰이 지금 누구 거래? It's Kevin's. 케빈의 거실에 나와 있어. 얘는 소유격이야 소유 대명사야? 그렇죠. 소유 대명사를 나타내는 거겠죠. 선생님 어이씨 생긴 게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얘들아 영어에서 내가 뭐가 존재한다 그랬지? 자리가 자리로 판단해야 돼. 알았어.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사 앞에서 깔짝깔짝 뭐예요? 소유격. 알았니? 그래서 얘들아 소유격이라는 게 사실 소유격이라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얘 명사 옆에서 깔짝깔짝거리죠. 다른 이명이 있습니다. 이명이 뭐냐면 얘를 보고 소유 형용사라고. 왜? 명사랑 붙어다니니까.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아까 전에 my bag처럼. 알았지?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번에 제기 대명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 질문 대망왕이었거든? 얘들아 질문 대망왕이었어. 그래서 제기 대명사가 뭐 셀프를 써가지고 쓴대.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 물은 셀프 그거 잘못된 영어예요? 물은 셀프 잘못된 거야? 여러분 셀프 그 자체가 얘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물은 자 잘못 쓰면 그 콩글리시예요 여러분들 사실. 야, 그렇다고 가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그 물은 자라는 뜻을 쓰자고 그렇게 하면 안돼 얘들아.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제기 대명사인데
자, 여러분 재개되면서인데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궁금했는데 얘들아 봐봐. I love me 이렇게 썼어. 이거 맞아 틀려? 맞긴 맞다고? 왜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틀려요. 재개되면서 왜 그런지 알려줄까요?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myself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난 정말 궁금했어요. 선생님, 아니 I love you 이라고 쓰면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네 글자로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돼요. 그냥 왜 그런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이야? 갑자기 선생님 마음이 좀 이해됐어 갑자기. 자, 아 여러분 내 노래 잘해줄게. 얘들아 이거 솔직히 I love me라 써도 여러분들 알아들 수 있지. 알아들 수 있지. 맞지? 근데 영어는 내가 얘기했어. 자연값이 통일된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여기까지 I love me까지 하면 알아는 들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She loves her라고 할 때 그러면 의미다리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봐. 이 허리 그녀 자신인지 혹은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없죠. 이게 I love me가 된다고 하면 알았지? 그래서 Love herself 이렇게 써야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자, 트리트먼트 하는 거 아니야? 뭐 트리트먼트 한다고? 아니 트리트먼트를 왜 해? 아니 3일쯤만 대기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통일시킨다. 통일시킨다. 오! 찐! 자 여러분 저 옆에 가위바위보 난리 났나봐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면요 자 우리 재귀대명사라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 재귀대명사라고 적어놔. 옆에 살짝 적으면 돼요. 재귀대명사는요 자 주어의 동작이 자 목적어야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주어라 주어와 목적어가 동의시 될 때. 동의시 될 때 쓰는 걸 쟁의 대명사라고 해요. 알았지? 그래서, 자, 얘가 정의고요. 자, 두 번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얘가 정의야. 자, 두 번째, 형태는요, 얘 어떻게 생겨나고 있냐면은, 보통, 자, self 이렇게 쓰시고요. 복수면은 selves 이렇게 씁니다. 얘가 단수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F가 복수일 때 VES로 바꾸는 거 한번 배웠어.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근데 이 재기대명사가 형태 이렇게까지 됐는데 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적어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재귀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 강조용법이 있어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얘들아 기능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우리 재기용법이라고 하면은 얘는요 뭘로 쓰인 거냐면 목적으로 쓰인 거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재기용법이라고요. 두 번째 강조용법은요 얘는 말 그대로 강조하는 녀석이야. 자, 그렇게 해서 얘들아 목적으로 사용할 때 목적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야. 필수 성분이죠. 그럼 얘는요?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 안 됩니다. 자, 강조용법 여러분 얘는 생략하면 돼? 안 돼? 네, 생략. 자, 예시까지 같이 적어줄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 대표적인 예시 I love 나는 사랑합니다 myself.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 제 자신 사랑합니다. 자, 나는 사랑해요 내 자신. 여러분 이거 자 제가 물어볼게. 마이셉 이렇게 해서 내 자신 의료자 해석했네. 그럼 이거는 재경법이야 강조용법이야? 재경법이죠. 맞지? 여러분 얘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생각하면 안 되잖아. 누가 뛰어들어와 알람 나는 사랑한다 뛰어들어와.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 누구를? 똑같이 있죠. 필수 누구냐는 얘기야. 알았어. 자 근데 또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얘가 뭐예요? 재경법에서 재귀용법이었어. 두 번째로 I did it myself 이렇게 썼어. 자, 내가 그것을 스스로 했어 이 얘기야. 맞지?
자, 마이셀프 이렇게 쓰면은 아 이들이 그거 내가 했어 얘 생략해서 보면은 아 이들이 말 돼 안 돼? 말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강조형법입니다. 자, 나도 여기까지 됐어? 어, 너희들 아파트나 혹은 가구 조립점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DIY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것도 재기대명사 약자예요. 어, 해석해보면 좀 네 가지가 없거든. 뭔지 알아? Do it yourself. 진짜야? 그게 뭐야? 내가 가구면 내가 직접 만들어 얘기잖아. Do it yourself. Do 가, 앞에 동사가 나왔어. 무슨 문? 그치, 명령문. 명령문 해주는 누구야? 아, 아이네. 아이라고? 아, 아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유잖아. 그니까, 유라고. 그치, 유니까, 유로 썸퍼 나오거든. 뭔 말인지 알았어? 내가 아이다. 어, 너가 아이야? 아니, 그. 자, 알았어. 자, 우리 오늘부터 영은이는 뭐냐면요. 영은이는 아이예요. 자, 아이야. 자, 농담이야. 자, 보자, 어? 자. 제기대명사 있어. 자, 주어랑 목적어랑 반대되는 주자. 자, 이때는 누구 쓴다? 제기대명사 씁니다. 목적격 쓰는 거 아니에요.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경우 뭐뭐 자신의 의미며 생략할 수가 없다면 줄. 자신의 의미며 생략 가능할 수가 없어. 아, 생략 못합니다. 또 그죠?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너 네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해 라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주어나 자 여기 나와 있는. 아, 나를 그냥 쏘그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접촛불하고 있어. 아, 거기다가. 올라가. 어디로? 안 맞았어, 뭐지? 자, 주어 뭐야? 목적어 자 여러분 얘네들 어때? 각자 같을 때 쓰는 게 제기용법이라 해서. 자, 두 번째. She looked at herself in the mirror. 그 여자는 지금 거울 안에 있는 그녀를 봤다. 그녀 자신을 봤다 얘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자, 저분 영어로 컹주병이라고. 자, 이거 볼게요. 자, 1번은 여러분 얘가 제기용법이었어. 알았어. 두 번째 볼게요.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강조할 때. 내가 했다! 진짜 했어! 이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직접 스스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자, 보자. I fixed the bike. 나 이거 내 자전거를 지금 어디 써서 소리했어요? Myself. 내 스스로라 했어. 여러분 얘 없어져도 빨리 빼야 돼. 빨리 되죠. 빨리 되죠. 그럴 때는 뭐로 쓴 거라고? 강조원법으로 쓴 거야 지금. 됐니? 자, 그 다음.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이 나와 있어. 맞지? 여러분들, 크, 얘네들은요, 지금 단어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암기하셔야 돼. 오케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원셀프 나와 있는 게요, 요거 제기대명사 아까 전에 위에 표에 나와 있는 전속들 있죠? 얘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맥상에 따라서.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시면 제가 다음날 대리해서 낼 겁니다. 솔직히 나 이거 오늘 다 끝나라 그랬거든? 10분 더 하면 너희들 지금 폭동이 되실 거잖아. 하하하! 애체미 완전 적응이 됐네? 처음부터 애들 욕해요. 왜 욕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네. 아 욕했구나? 욕했구나? 어? 아직 월승은이 실쌤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진짜로 괴물 좀 나와서 아 짜증나는 얘기 하시죠?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럴까 봐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지 밖에야? 무서워. 오케이, 자, 오늘,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갈게요. 자, 수생은 제가 7회 끝까지 다 내려고 했는데, 아니, 못 내겠네. 자. 자, 예준아, 저것 좀 정리해줄래? 자, 오케이, 오늘.